자, 이번 시간에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종합판이죠. 일종의 민법 체계도인데, 이거는 막 여러분들 헷갈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확실하게 외우시면 돼요. 반복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124페이지입니다. 이제 제3자죠, 제3자. 제3자도 여러분들 환자가 만들잖아요. 일단,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제3자가. 그래서 시험, 뭐뭐로 대항할 수 있다.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무효죠. 무효, 원칙적으로 무효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뭐, 예를 들어봤죠. 뭐,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원시적 불능이다, 강행복귀 위반이다, 또 무효인 등기를 실내했다. 뭐,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선이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 취소의 경우에는 제한능력죄 법률행위죠. 제한능력죄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선이면 보호받는 경우죠. 문제는 어떻게 돼요? 뭐뭐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첫째, 비진의 표시와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세 번째, 해제 후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죠. 그러니까 좀 뒤에 나오지만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이어야 보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악불문하고 보호받는 경우, 은닉행위죠. 은닉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또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도 선악불문하고 보호받죠. 그 다음에 이제 선악불문하고 보호받지만 적극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돼요. 첫째,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 또 2번, 명의 수탁자의 처분에 있어서 제3자. 그 다음에 3번, 취득시효 완성 소유자의 처분에 있어서 매수인이죠. 요세 가지는 일단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이 무과실어야 보호되는 경우. 이거 뭐죠? 무권 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이죠. 무권 대리에 있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어야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제3자에 대해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거를 외우시는데, 외우시고 나서 글씨를 이렇게 써보는, 쓸수 있을 정도까지 외우시면 제3자 문제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속기간 외워볼까요? 자, 일단 최장기간입니다. 원칙이 무제한이라서 지상권, 지역권, 임대차는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전세권만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전세권만 10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최장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최장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한하면 되겠죠. 그 다음 최단기간입니다. 최장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요. 전세권, 지역권, 임대차는 최장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년 보장하는 거 있죠?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건물의 전세권,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는 1년이 보장이 되죠. 그 다음에 2년 보장되는 게 있죠. 뭐가 있죠? 주택 임대차는 2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년 보장,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15년 보장,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30년 보장,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죠. 물론 총 6가지가 됐는데, 실제로 이게 잊지 말 것은 이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또 은근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 지역권, 전세권은 최단기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법정갱신입니다. 자, 법정갱신이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그죠? 자, 전세권의 법정갱신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되고요. 이러한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고
토지 전세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또 법정갱신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되고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다만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뀐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소멸 통과가 있으면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법정갱신시 이번에 개정된다고 했죠. 그죠? 자, 임차인과 임대인의 요건이 달라요. 자, 임차인은 만료 전 2월까지, 임대인은 만료 전 6월부터 2월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2월이죠, 2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자, 주택임대차가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또다시 2년이고 임대인은 또다시 2년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제할 수 있고 3월에 경과하면 주택임차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상가 건물 임대차의 법정갱신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요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인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는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는데 존속기간은 1년이고 임대인은 1년을 보장해 줘야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제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끝나는 거죠. 자,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만료 전이 아니라 뭐죠?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는데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냐면 6월, 임차인이냐면 1월 전에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고요.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 갱신된 경우는 제3자에게 제공한 담보는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안깁니다. 그죠? 자, 소멸시효인데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그죠? 소멸시효입니다. 뭐가 있느냐? 채권자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채권은 몇 년이요? 10년의 소멸시효 걸리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박스로 정리했지만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야 돼요. 다만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수인이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적 청구권인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또 취득시 완성자의 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과 같은 용익물권의 소멸시효는 20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나머지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 물권적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과 같은 권리는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특히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권리 행사 기간을 말하는데 자, 순서 볼게요. 안 날로부터 6개월인 게 있어요. 뭐죠?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이죠. 반환시부터 6개월인 게 있어요. 뭐죠? 임차인의 비용이나 임차인의 필요비 유기 상조. 또 침탈시부터 1년인 게 있습니다.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죠. 그 다음에 안 날로부터 1년인 경우가 있는데 권리의 하자 담보 책임에서 선의의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1년이죠. 또 한 날로부터 1년인가? 한 날로부터 1년인 게 있죠. 그죠? 권리 하자 담보 책임에서 악의 매수죠. 두 가지 빼게.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시정 경우는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자, 권리 하자 담보 책임에서 매수인이 선이면 안 날로부터 1년. 악이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인데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제척 기간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경우에는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 시부터 10년 있죠. 뭐죠? 취소권 행사 기간이죠. 그래서 나머지 형성권들은 제출권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예약완결권, 해제권, 해지권, 판매권과 같은 권리는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리는 거죠. 이것도 짧은 것부터 긴 거로 쭉 정했는데 이것도 외워두시면 공부할 때 대단히 편하고 문제 풀 때도 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 상한충고권 외울 게 있어요. 자, 비용 상한충고권이 없는 게 있습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은 아예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없게 원칙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 필요비 유입비 상한 청구할 수 없고요. 소유권자도 원칙적으로 필요비 유입 상한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유익비 상한 청구권만 있고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없는 게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유익비 상한만 청구할 수 있고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점유권자, 유치권자, 임차권자입니다. 특히 점유권자는 선악불문하고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치권자도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도 외워두시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죠. 자, 청구자인데 자 필요비는 누가 청구하냐면 선악불문한 점유자와 유치권자와 임차인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점유자는 만약에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 특색 기억해 두시고 또 임차인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죠. 6개월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겠죠. 근데 이러한 필요비를 언제 청구하느냐? 점유자는 목적물을 반환할 때 청구하고요. 유치권자 임차인은 지출한 때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필요비는 그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죠. 자, 유익비 상한은 누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선악불문한 점유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임차인이죠. 다시 말하면 필요비 상한 청구권자에다가 뭐가 더 들어갑니까? 용익물권자 들어가는 용익물권자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고 유익비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여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소유자나 회복자 임대인은 지출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한을 지출액의 증가액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지출액을 줄 것인지 아니면 증가액을 줄 것인지는 누가요? 소유자, 회복자, 임대인, 돌려받는 사람 선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한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청구식입니다. 점유자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할 때 청구합니다.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한 때 청구하지만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유익비도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다만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하게 되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유익비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러면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 다 끝나는 거죠. 자, 이제 소멸청구권 해보자고요. 자,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권입니다. 자, 일단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2년은 2년 간이 아니라 2년분이다. 두 번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야 된다. 특히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이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이러한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행사 즉시 지상권을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이죠. 자, 일단 뭐가 있습니까? 전세권자가 용법에 조차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전세권은 뭐죠? 소멸하겠죠. 근데 유치권의 소멸 청구권이죠. 의무위반입니다. 첫째, 유치권자가 선간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유치권은 뭐가 되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란 유치권의 소멸 청구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거부할 수 없고 유치권자라고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다른 상당한 다른 담보제공을 위한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매수청구권 형제 볼까요? 자, 지상물 매수청구권입니다. 자, 지상물 매수청구권 인정되는 것은 지상권자와 토지임차인이죠. 자, 지상권입니다. 자, 존속기간,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되므로 지상물을 때려 부셔야 합니다. 다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원칙인 거죠. 다만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지만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토지 임차인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토지 임차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를 거부당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지상권과 똑같죠. 다만 추가되는 것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하게 된 경우에는 이때는 갱신 청구하지 않고 바로 임차인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청구권이죠. 일단 전세권자와 건물 등의 임차인에게 인정이 됩니다. 언제 청구하냐면 전세권은 전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 임대차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거든요. 부속물 매수를. 따라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 당하거나 해지 당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도 건물 등의 임차인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속시킨 것이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그때는 유입비상환청구권 문제를 가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았고 또는 안았고 전세권 설정자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부속물 매수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불능을 정리해 볼게요. 불능. 자, 원시적 불능입니다. 자,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가 있죠. 원시적 전부불능이죠. 자,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이므로 이해하지 못해도 책임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거죠. 다만 많은 법률 행위 중에서 매매의 경우에는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담보 책임 중에서 뭐가 되는 거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1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9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평이 불능이죠? 일부 불능이죠? 물론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100평이 아니라 90평이니까 수량 부족 일부 불능은 대표적인 원시적 일부 불능이고요. 내용은 선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해서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는 것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이죠. 자, 후발적 불능 뭔가요?
법률행위 후에 불가능하게 되면 후발적 불능이고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에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이행불능 문제를 가고요. 내용은 뭡니까? 채권자 매수인은 채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채무자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그때는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데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이행한 곳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게 되는데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 매수인에게 고의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또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요. 따라서 채권자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죠. 다만 매도인, 채무자에게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뭐예요? 불능이 다 끝나는 거죠.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입증입니다. 누가 입증하는지 되게 헷갈리죠. 그죠? 자, 일단, 성립됐음은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효라는 사실은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가 아니라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추종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유, 선의, 평온, 공연이 추종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합니다. 그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입증을 통해서 유리한 사람이 입증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성립 요건은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유효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임을 입증하고, 추종받는 사람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입증의 대원칙은 입증됨으로써 유리한 사람이 입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정리하냐? 정리해보죠. 133페이지입니다. 자, 1. 무효.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2. 불관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다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요. 취소 요건은 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다만 착오에서 중과실은 상대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소에서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사기당했다, 강박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고 착오의 경우에도 착오라는 점, 중요 부분이라는 점은 취소하고자 하는 표유자가 입증하게 되는데 표유자에게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표유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5번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종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3자는 자신이 선임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번 의사표시도다. 도다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요. 또 정지조건, 정지조건이라는 점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그 정지조건이 성취됐으면 반대로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입증은 누가 합니까? 입증을 통해서 유리해지는 자가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민법의 숫자입니다. 민법의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그것도 한번 정리해보죠. 자, 첫째 소멸시효 채권은 몇 년입니까? 10년. 용익물권 몇 년이에요? 20년. 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 몇 년이에요? 20년.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이죠. 제척기간 해제해지 예약완결권은 10년. 취소는 법률행위시부터 10년. 추인 가능한 때로부터 3년이죠. 담보책임 또 나했죠. 권리하자는 매수인 선이면 안 날로부터 1년. 악이면 한 날로부터 1년이고 목적물의 하자는 안 날로부터 6개월인데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기간은 재채권의 제한이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점유보호청 행사 기간은 몇 년이죠? 1년인데 이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재척기간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출소기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존속기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1. 지상권 체장기간은 무제한이다. 체장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죠.
견관 건물이나 수목회소를 목줄로 하면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기타 공작물 5년이 되고요. 지역구는 최단, 최장기간 모두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고, 전세권은 최장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최단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므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유효를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고요. 다만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고 1년 미만의 약정했다면 1년이 보장되죠. 자, 임대차입니다. 최장기간 무제한이죠. 최장기간 임대차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인 거죠. 다만 임대차 중 주택 임대차는 2년이 보장되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1년이 보장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법정 기준이 나오죠. 자, 법정 기준 요건입니다. 자, 전세권은 뭐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 임대차는 만료 후 상당한 기간. 주택 임대차는 임대인은 만료 전 6월부터 2월이고 임차인은 만료 전 2월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뭐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죠. 좀 시작하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주택임대차는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직합건물법의 의결정수를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봤어요. 자, 공용부분의 보존은 보존행위니까 각 공유자가 할 수 있고 공용 부분의 관리는 통상집회 결의로 하는데 공용 부분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개량 행위고 과대한 비용이 들지 않으면 통상집회 결의에 따르고 이러한 공용 부분의 변경으로 인해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사용금지 청구, 경매 명령 청구, 점유자 인도 청구는 4분의 3. 그 다음에 규약을 설정할 때도,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4분의 3. 그 다음에 관리대한 집회 소집 절차를 생략할 때는 전원의 동의, 재건축 교류는 5분의 4. 복구길인데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데도 복구하는 경우에는 뭐죠? 5분의 4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해야 되는 것도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처음에는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 놓다 보니까 무슨 개수인가 싶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일단 외우셔야 돼. 외우시고 나서 해당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암기해야 될 사항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시험은 합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핵심 요약 정리 부분을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본 이런 과정의 그 강의 부분을 찾아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암기하기도 외우셔. 외우시고 나서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요? 뭐, 찾아보셔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수없이 반복하시고 요 초핵심 요약 강의에 암기하기 위한 정확하게 외우고 계신다면 뭐 솔직히 문제를 풀고 그 문맥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 있다면 80점, 90점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특강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특강이 이제 뭡니까? 이제 판례 정리 강의로 가게 된다. 판례 정리가 돼서 다음 강의부터 이제 판례 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